자, 유튜브 차관수 채널 K 다이아몬드 코인 팁스 코인 상장사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팁스 코인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들이 팁스 코인을 매입을 하거나 보유를, 무료채굴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우리 팁스 플랫폼에 지금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당신이 날 도와주면 국가 부채 2,500조, 국민 부채 한 방에 퉁칠 수 있다. 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있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이 영상물 하나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포스트가 올라왔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랫폼계 제2의 방탄소년이 될 것이다. 팁스 코인입니다. 그녀들은 왜 틱톡 하듯, 인스타그램 하듯, 트윗 하듯, 텔 하듯, 카톡 하듯, 팁스 웹3에서 팁질을 하고 있는가? 자, 유튜브와 구글이 준비하는 세상입니다. 당신이 그동안에 보유하고 유튜브에다가 올렸던, 네이버 카페에 올렸던, 다음 카페에 올렸던 모든 사진들이 지금 그들의 저작권으로 지금 암암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양심 따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재산이 무단으로 지금 도용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자, 이게 지금 구글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를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올린 겁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것으로 인해 훗날 저작권을 매달 받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이 국민기업 주식회사 관성에서 지금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인도 15억 명 상위 1% 화이트 칼라들이 지금 사진 NFT를 지금 코인으로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저작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매달 저작권을 받게 될 겁니다. 바로 이 팁스 플랫폼입니다. 자, 오늘 올라온 사진 자료들, 이거 다 인공지능 AI로 그린 그림이죠. 자, 그런데 이제 똑같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사진도 퀄리티가 있어서 괜찮은데, 저 이런 사진이 좋더라고요. 거의 서정적이고 서체화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이런 사진들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진을 쭉 보다가 보면,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그림들 애들이 좋아하죠, 그죠? 애들이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그림이 좋아요, 이런 그림. 아까도 보여드렸듯, 사람이 그린 것 같은 이런 그림들이 있죠. 저는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좋더라고. 저만 그런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팁스 플랫폼에 사진 NFT 작업해서 매달 저작권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인도 사람들한테 지금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다, 이거 갖고 내가 NFT 저작권을 받고 싶다, 그러려고 그러면은요, 이 사진을 오픈시 마켓에다가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더리움으로 한 1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사진 한 장. 이게 내 거다라는 걸 증명하는데 한 10만 원 이상 들어가요. 10만 원 투자해가지고 매달 저작권 얼마나 받겠습니까? 거의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받을 확률이 없죠. 근데 돈까지 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사진 갖고 저작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팁스 플랫폼에서는 지금 공짜로 지금 여러분들의 사진이다 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NFT 저작권이 이 사람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팁스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수익을 나눠 갖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인도 사람들한테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퀄리티 있는 사진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인도 사람들,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 팁스 플랫폼에서 사진을 올리면서 거기다가 돈까지 주잖아요. 코인까지 채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사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하거나 유튜브 썸네일을 제작하거나 할때 여러분들은 돈을 주고 쓰셔야 됩니다. 지금도 업자들은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이렇게 할때 저작권에 걸려버리기 때문에요. 돈 주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블로그 포스팅 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지만, 지금도 업자들이 현수막을 쓰거나, 아니면은 현수막을 제작하거나, 아니면은, 그 고급 화질을 내세우는, 이런 퀄리티 있는 영상물을 제작을 할 때, 전부 다돈 주고 쓰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기가 막히지, 뭐,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공지능으로 그린 건지 뭔지는 몰라도, 저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 아, 이게 정말로 원작이면 보유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쁜 이런 퀄리티 있는 풍경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를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하고 구글이 이거를 여러분들의 사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단으로 지금 유튜브, 구글 재산으로 무단 슈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올라온 작품 사진입니다. NFT. 자, 팁스 NFT로 선정된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등록을 해줄 겁니다. 자, 이게 이번 주에 올라온 겁니다. 이번 주에. 자, 한번 보십시오. 아, 사진 참. 나는 이런 사진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겠네요. 저만 그런가요? 뭐 이런 것도 뭐 좋은데, 이런 것도 좋은데, 아까 그런 게 이런 사진보다 좀 그리고 이런 풍경 사진. 요거는 인공지능으로 그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팁스 플랫폼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사진이 나중에 어떤 용도로 많이 쓸것 같아요? 이게 광고용으로 다 쓰이게 될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튜브와 구글이 지금 준비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지금 이 사진 NFT 저작권을 본인들 재산으로 만드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전 세계인들의 상대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쓰다가 잠시 딴짓을 하거나 아니면 켜놓고 잠시 잠이 들었거나 그 시간에 유튜브에 그동안에 올라왔던 수많은 사진을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지금 저작권을 지금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를 일시에 데이터로 한꺼번에 막 돌리려고 그러면 그 데이터 비용, 그 다음에 그 서버 비용, 이 어마어마한 전기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이걸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쓰고 있다가 잠시 부엌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있다.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비어있는 시간이잖아요. 비어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컴퓨터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본인들이 일반 개인들, 전 세계인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올렸던 사진을, 여러분들 사진을 지금 본인들 재산이다, 그러고서, 무단으로 지금 복제해서, 지금 등록을 하고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사진 이쁘죠?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에 새로 등록된 사진이고요. 요거는 그 후에, 그러니까 지난주 사진. 자, 이런 것도 사진이지만 굉장히 이쁘죠, 그죠? 이거 인공지능으로 그린 것 같은데, 인공지능으로 그려도 이 정도 퀄리티 있는 사진은 정말 저는 이런 거 보유하고 싶어요. 사진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런 게 나중에 다 광고용으로 쓰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저희 이 팁스 플랫폼에는요, 팁스 플랫폼에는 지금 수억만 장의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이제 저희는 저작권
사용료를 저희가 받고 빌려주게 될 건데요. 연, 뭐, 다른 데에서 뭐, 100달러 받겠다. 한 달에 100달러 받겠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1년, 100달러. 이렇게 해서. 자, 요런 사진 굉장히 이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연 100달러. 남들 뭐, 500달러 받는다. 그러면은 그냥 연 100달러. 이렇게 가격 경쟁을 해서 팁스 플랫폼에서 뭐, 50. 그 다음에 사진 저작권자가 50. 뭐 이렇게 수익을 쉐어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사진들 참 이쁘죠, 그죠? 인공지능으로 그렸던 이런 사진. 자, 이런 것도 뭐 괜찮고요. 아주 퀄리티가 있는 이런 작품 사진이 오늘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4억 인도 이 화이트 칼라들이 뭐하러 이 팁스 코인을 무료 채굴하고 있겠습니까? 아주 멋있어. 사진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이 테레비 뭐 아주 고화질 테레비 뭐한 120인치 앞으로 그런 120인치, 200인치 이런 TV를 갖고 있다. 아니면은 뭐 업소들에서 V젝터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에다가 이런 사진을 저희가 이거를 통째로 구매한다. 그러면 이게 자바 스크립트 넘어가듯이 탁탁탁탁탁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소의 그 내부 인테리어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이게 광고 송출용으로 다 쓰여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테리어를 돈안 주고 쓰는 거예요. 그죠? 인테리어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실내 인테리어에. 근데 이게 실내 인테리어 좌우가 전부 다 이런 사진으로 해가지고 그냥 1초에 한 번씩 착착착착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게 얼마나 실내 인테리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쁘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지금 필리핀 공략 사진 NFT 무주공산이다. 유튜브 구글이 지금 다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1억 5천만 명이 이 코인 유튜버가 저희랑 업무 협약되어 있고요. 미국 14만 유튜버 업무 협약되어 있어서 바이낸스에 실시간 라이브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미래 없다. 빨리빨리 떠나라. 자, 14만 유튜버. 그 다음에 여기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45만 유저를 갖고 있고요. 세계 인구 13위입니다. 1억 5천만 명의 인구예요. 필리핀 공략 들어가고 있고 미국 3억 5천만 명입니다. 인구가 구독자 10만 명, 코인 유튜버. 자, 미국 15만 명, 코인 유튜버. 저희 딥스코인하고 다 업무 협약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홍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중동, 아랍, 아메리카 3억 명 홍보하고 있고요. 튀니지에 11만 명 구독자 유튜버입니다. 중동, 아랍, 북아메리카 공략 들어갑니다. 자, 인구 2억 명, 사우디아라비아 25만 명입니다. 25만 명 코인 유튜버 저희랑 업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홍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팁스 플랫폼에 들어와서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단합니다. 일상 공유, 사진 공유. 자, 이렇게 누르면 여기 지금 다 영어로 돼 있죠. 이분들이 지금 외국인들이에요. 지금 외국인들. 이분들이 다 외국인들입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지금 코인을 채굴하고 있어요. 지금 사진이 퀄리티 있는 사진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거 갖고 매달 저작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돈까지, 팁스 코인까지 채굴하는 거. 이 어마어마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 팁스 플랫폼.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지금 열광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겁니다. 코인까지 채굴하는데 거기에다가 매달 저작권까지 받을 수 있네.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팁쇼 플랫폼에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물밀듯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자, 이거 보세요. 인도 15억 명에서부터 인도인들이 먼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동남아시아의 각국의 사람들이 이 팁스 코인을 지금 무료 채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팁스랑 여러분들이 인연의 고리를 맺고 인생 졸업을 하고 싶은 그러신 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코인 채굴량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빨리 채굴하시기 바랍니다.